유왕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예진입니다.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12월 소식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유왕 청년발전소가 시민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유왕시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왕 청년발전소가 공유물품 대여 및 강의실 대관 등의 이용 내용을 변경했어요. 먼저 기존 만 19세부터 39세 관내 청년으로 제한했던 공유물품 대여 대상을 유왕 시민으로 확대했고, 신청 역시 방문 신청에서 전화 예약까지 추가했습니다. 더불어 강의실 대관 역시 만 19세에서 39세 관내 청년에서 유왕 시민과 유왕시 소재 직장 재직자, 학교 학생과 공공기관까지 그 대상을 통 크게 넓혔습니다. 참! 기존에는 없었던 대관 규정이 신설됐으니 강의실 대관 이용에 참고하면 좋겠네요. 달라지는 유왕 청년발전소, 청년뿐만 아니라 유왕 시민, 유왕시에서 생활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쭉 노력할게요. 유왕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대한인명구조협회 소속 응급구조 전문 교육 강사가 인체 모형을 활용한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인공호흡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형 교육을 진행했어요. 유왕시 보건소는 올해 14회에 걸쳐 직원 및 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으나 최근 대형 안전사고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심폐소생술.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응급처치이기에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꼭 익힐 수 있길 바랍니다.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12월입니다. 이 계절이 다가오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만포기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근 현장의 모습 보면서 12월 청바지 뉴스를 마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많은 관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 유익하고 생생한 정보 들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